통해서 뭔가 발생되는 어떤 그런 트래픽들이 약 한 7억 3천만 건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 크로스 플랫폼 유저는 하나의 플랫폼을 쓰는 유저보다 시간과 돈을 더 많이 소요한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인 지표로는 그 크로스 플랫폼 유저는 그 모바일 플랫폼만 사용하는 유저보다 모바일 인게이지먼트가 모바일에서 쓰는 뭐 어떤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한 2.4배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 유저는 웹 플랫폼만 사용하는 유저보다 모바일에서 쓰는 시간이 1.5배 그리고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그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크로스 플랫폼 유저는 데스크탑만 쓰는 유저보다 무려 3.3배의 매출을 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떤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사실은 이 크로스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그 이게 사실 페이스북 어떤 디벨로퍼 페이지에서 다 공개된 내용들인데 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이렇게 편집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웹과 모바일이 완전히 연동되는 무슨 말이냐 서버를 하나만 바라보는 형태의 그런 게임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웹에서 사실 결제가 일어나면 페이스북 그런 페이먼트를 타야 되기 때문에 30%의 수익쉐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바일 쪽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iOS나 뭐 안드로이드 쪽에 수익쉐어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모바일에서 어떤 내가 유저들이 어떤 정보를 페이스북 플랫폼으로 쉐어를 하면은 페이스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바일 플랫폼이자 웹 플랫폼이잖아요. 양쪽으로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유저일 경우 뭐 웹 유저인 경우에는 바로 그냥 게임으로 넘어가고요. 만약에 신규 유저인데 모바일 이 게임을 설치하는 모바일 게임 유저다라고 하면은 앱스토어로 바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미 게임을 설치한 유저라면 다시 게임에 방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는 좀 뒤에 와서 더 사례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플랫폼인데 이렇게 서비스 크로스 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회사들 중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좀 살펴봤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거보다 상당히 더 많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뭐 하나의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미국 iOS 매출 상위 100위 중에서 그 페이스북 크로스 플랫폼으로 서비스 중인 회사들 회사와 게임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더니 100개 중에 제가 이 자료를 주말에 지난 주말에 만들었거든요. 100개 중에 정확히 19개가 있더라고요. 약 20개가량이 있는데 대부분 상위 100위 안에 있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게임들이잖아요. 그중에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킹의 게임들이 뭐 한 10위 안에 무려 3개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지노 게임들이 상당수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에서도 좀 페이스북 게임으로 좀 성장했던 회사들 몇몇이 보이고요. 이런 게임들이 이런 크로스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킹의 전략이 그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웹 게임을 웹 버전의 게임을 먼저 런칭하고요. 그래서 웹 게임의 버전으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서비스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모바일 게임을 런칭하면서 좀 많이 튜닝된 버전을 가지고 그 유저들을 모바일로 밀어주는 형태로 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요한 주제인 그 페이스북 기반 게임의 서비스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저는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플랫폼을 이해하시는데 어떤 기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API들에 대한 활용이고요. 그런 API들을 통해서 어떤 첫 번째 세션과 그리고 이제 D 플러스 N day 리텐션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면 이제 게임을 만드시면은 앱 페이지죠. 게임에서는 팬 페이지죠. 팬 페이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사실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더 많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지 정도만 준비했는데요. 그 이 용어들이 사실은 페이스북을 지금 한국어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용어가 좀 다소 좀 혼돈스러울 수 있으실 텐데 어색할 수도 있는데 페이스북
게임을 준비하신다면 저는 어떤 용어와의 친숙함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서비스 써보면서. 그래서 이런 페이스북 사용 자체를 영어로 언어를 영어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되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 바뀌는 부분도 있고요. 정책이 많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되게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저는 딱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잘 아실 만한 것들 하나만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실제 저희가 서비스 했던 사례의 데이터를 갖고 온 겁니다. 저희가 이제 스트림 퍼블리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뭐 어떤 뭐 레어한 아이템을 얻었거나 아니면 특정한 점수에 도달했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뭐 내가 뭐 가장 점수가 높게 됐다거나 했을 때 뭔가 내 어떤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서 내 이 어떤 특정한 형태의 컨텐츠를 뭐 내 타임라인에 혹은 내 전 뭐 뭐죠 그 뉴스피드에 올리는 형태인데요. 이런 게 사실은 처음에 동의를 게임의 그 얼라우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 얼라우 페이지에서 한 번만 동의를 받으면 자동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스트림 퍼블리시라고 하는 건데 그냥 자동 퍼블리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저 동의를 처음에 한 번만 받고 게임을 설치할 때 그 뒤로 그냥 자동으로 뿌려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저희 게임에서 한 달에 한 1억 건 정도가 발송됐던 사례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앱을 설치하는 유저에게 한 노출되는 비율이 한 25에서 최대 한 50%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마케팅 효과가 되겠죠. 1억 건이 앱을 설치하는 유저에게 그냥 보여지는데 저희는 이거를 그냥 무료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클릭률이 광고와는 사뭇 다르죠. 보면은 3%에서 무려 20%가량이나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또 사람들이 라이크를 누르거나 코멘트를 달거나 쉐어를 하게 되면 1억 건보다 훨씬 더 많은 임프레션이 되겠죠. 수억 건 내지는 네, 수억 건에 달하는 이제 그런 임프레션이 될 텐데 그런 그 페이스북 API나 이런 속성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사실은 더 많은 그 클릭률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보시면 3%에서 20%까지 나왔다는 거는 되게 격차가 크잖아요. 어떤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뿌리느냐에 따라서 되게 이제 반응이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은 좀 서비스 하시면서 계속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이렇게 했어요. 개발 초기부터 이제 게임 내 소셜 피처들을 설계했습니다. 야구라는 특성이 뭐 기록의 스포츠라는 특성이 있어서 이것들을 좀 극대화했는데요. 네, 그래서 뭐 그 소셜 게임 특성이기도 한데 뭐 과도한 경쟁보다는 좀 협력에 중심을 두었고 그 다음에 뭐 베이스볼 히어로즈 기존 오리지널 버전 같은 경우는 뭐 팀의 구성이 친구잖아요. 그래서 친구 중심이긴 게임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친구를 초대하거나 선물하거나 협력하거나 자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이스볼 히어로즈 1에 대한 얘기고 2는 사실은 극단적인 경쟁 요소를 좀 강하게 넣은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끼리 하는 게임이라기보다는 내 선수들을 좀 강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되게 유사성이 많이, 야구라는 유사성은 있지만 게임성은 상당히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게 소셜 피처를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초기부터 소셜 피처를 설계해서 어떤 성과를 냈냐면 그 2년간 서비스 했는데요. 토탈 이제 설치 수가 2,400만입니다. 근데 2,400만이라는 것도 상당히 뭐 작은 숫자는 아닐 수 있는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그 중에서 광고로 유입된 유저, 마케팅, 어떤 형태로든 마케팅으로 유입된 유저의 비율은 3% 미만입니다. 거의 대부분 바이럴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유저들이 설치했다는 건데요. 어떤 얘기냐면 이게 다 사실은 페이스북 API를 통해서 설치된 유저 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크게 저는 딱 네 가지를 설명, 네 가지만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뭐 여러 가지 API들이 있고 되게 뭐 재미있는 것도 있고 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이 네 가지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마도 좀 뭐 API들의 경험이 있으신 개발자 분들이라면 한 일주일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기획 단계에서는 좀 더 고민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되게 짧은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짧은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매우 큰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앱 노티피케이션이라는 건데요. 그 앱이 여기서 앱이라는 건 이제 게임 앱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앱이 사용자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사용자들한테 보내는 실시간 메시지예요. 그 실시간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시간을 되게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발송 조건이나 뭐 대상, 랜딩 페이지들을 저희 이제 개발사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레벨 몇 이하인 유저, 몇 이상인 유저에 뭐 미국 유저에 들을 아니면 결제를 했던 유저, 안 했던 유저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설정해서 저희가 원하는 곳, 뭐 샵이라든지 뭐 게임 홈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이를테면 미션 페이지라든지 이벤트 페이지라든지 페이지들을 저희가 다 설정해서 보낼 수 있고요. 이렇게 되게 자유도가 높은 대신에 뭐 저희가 유저가 뭐 2천만 명인데 설치한 유저 모두에게 다 보낼 수 있거든요. 2,400만 유저에게 그냥 막 다 싸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스팸성으로 될 우려들이 있어서 클릭률에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주당 5만 건 이상일 때만 제약이 있고요. 이거 게임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게 좀 쌓이면 뭐 신뢰 같은 게 좀 쌓이면 이런 주당 보낼 수 있는 공짜로 보낼 수 그냥 보낼 수 있는 제약 없이 그냥 보낼 수 있는 건수는 좀 늘어나긴 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한 5만 건 정도까지는 그냥 보낼 수 있고 5만 건 이상일 때는 17%의 클릭률 제약이 있습니다. 클릭률 17% 이상 유지하지 못하면 이 API를 쓸 수 없게 돼버려요. 그냥 막혀버립니다. 굉장히 큰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특히 그 재방문율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날아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번 게임을 떠났던 유저에게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하는데요. 뭐 이를테면은 그런 DM 발송할 때 보통 이제 아침 시간에 보내잖아요. 그런 이유가 딱 출근했을 때 메일을 열어보고 바로 이제 그 어떤 서비스 홍보하는 서비스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이것도 저희도 글로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라는 이슈가 되게 중요한데 그 우리 유저가 가장 많이 몰리는 접속 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유저 이용 패턴에 따라서 이 유저가 그날 하루에 처음 접속하는 시간대 보내는 것이 아무래도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기능인데요. 그 이거는 저희가 미리 설정만 해놓으면 되게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퍼블리싱 되는 것들이에요. 주로 저희가 썼던 거는 이제 뭐 게임에서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미션이라던가 업적이라던가 뭐 어떤 특정한 기록, 어떤 아이템의 획득 이런 거를 저희가 미리 설정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주어가 들어가고 게이머 그리고 이제 저희 게임의 링크가 들어가요. 그리고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뭐냐면 동사와 이제 목적어인데 이 주어와 이 게임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있죠. 그 뭐, 그러니까 무엇을 했다, 무엇을 어떻게 했다. 이를테면은 뭐 10명의 뭐 스페셜한 배터를 내가 스카우트했다. 뭐 열 몇 개의 기록을 내가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주어들과 어떤 목적어, 그러니까 동사와 목적어들을 쭉 세팅해놓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뭐 야구 게임이니까 홈런을 10개 쳤을 때, 홈런을 뭐 50개 쳤을 때, 100개 쳤을 때, 150개 쳤을 때, 200개 쳤을 때를 쭉 다 기록을 해놓으면 유저는 그냥 게임만 계속 즐기는데 저희가 설정해놓은 값이 그냥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바일 유저에게도 보이고 모바일 우리 게임이 있다면 웹 유저에게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바이럴의 어떤 씨앗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퍼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설정만 해놓으면 그냥 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스코어 API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오픈 그래프를 규격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점수 포인트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 되게 특화시켜서 포인트라는 속성에 맞게 UI 자체를 그냥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보시는 거는 뭐 이렇게 기존에 많이 보셨던 어떤 포스팅의 형태라면은 뒤에 거는 예, 어떤 기록 중심으로 한눈에 좀 보기 쉽게 이렇게 줄 맞춤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규격화되어서 이제 점수가 날아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간 리더보드라는 어떤 랭킹 포인트로 이제 경쟁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했냐면 최고점을 달성했을 때 그 내 아래 있는 애 중에서 한 명에게 날아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둔 거는 좀 강조하고 싶어서이기도 하고 제가 여기 좀 별표도 달았잖아요. 예. 저희가 했던 것 중에서 이거 뭐 저희 사례이긴 합니다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희가 설정해놓고 날리는 게 아니라 유저들이 직접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해봤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이거든요. 뭐냐면 앱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주고받는 뭐 메시지예요. 네. 뭐 저희가 주로 이제 뭐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뭐 초대한다던가 뭐 무료 선물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무료 선물들 아니면 아이템을 요청하는 것들 등에 이제 많이 활용되는데요. 이게 발송되면 좋은 게 이것도 이제 앱 노티피케이션 노티피케이션처럼 실시간으로 발송이 되는 거고 발송이 되는 게 이제 이런 뭐 노티피케이션이나 여기 보이는 이 화면이 노티피케이션이거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뜨고 여기 이렇게 토스트라 그래서 이렇게 살짝 한번 나왔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에 띄게 시선을 사로잡죠. 네. 이런 형태와 이제 뭐 오른쪽 영역에 보면 이제 리마인더라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4단 콤보로 날아가죠. 네. 실시간으로. 이게 왜 효과가 좋냐면 누가 무엇을 너한테 보냈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클릭률이라던가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최근에 또 GDC에서 페이스북이 발표를 했는데 예전에는 그냥 누가 보냈어. 뭘 보냈는지는 모르고 누가 보냈어라는 것만 알려주었었는데 이제는 뭘 보냈어, 에너지를 보냈어, 어떤 아이템을 보냈어라는 것들로 좀 더 구체화시켜서 뭐 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생각했을 때 효과가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좀 서비스 해보면서 저희가 느꼈던 경험, 저희의 감인데요. 페이스북에서 뭘 새로 만들었거나 뭘 좋아 한번 해봐라고 추천했을 때는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좋냐면 그 선점 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도 하지 않는데 내가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좀 뭔가 노출을 더 많이 해준다던가 어떤 피처드 영역에서 혹은 그 기능을 처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더 많은 이렇게 되게 주목받게 되는 케이스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떤 베타 API 같은 경우는 뭐 특정한 개발사들에게만 제공해서 써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요. 사실 혜택일 수도 있고 좀 되게 노가다일 수도 있는 거는 그 API가 베타이기 때문에 써보고 빠르게 써보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 이제 정식으로 나오겠지만 또 정식으로 나오지 않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롤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발력이 좀 되고 성과가 있는 회사들에게는 좀 베타 API를 써보는 기회들도 있다는 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말고도 사실은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실시간 유저, 최근에 나온 API 중에 하나인데요. 실시간 유저들, 실시간으로 접속한 유저를 알 수 있는 API들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제가 노티피케이션 같은 걸 쏘는데, 실시간성으로 쏘는데, 접속해 있지 않은 유저한테 쏘는 것보다 접속해 있는 유저한테 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페이어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페이스북 게임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한번 등록해두면 내게 계속 등록되어 있고 굉장히 그 한번 결제한 이후부터는 되게 간단하게 결제를 할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처럼 되게 많은 경로를 거치지 않고 이게 정말 결제가 됐나 싶을 정도로 되게 빠르게 결제가 되어버리는데 어떤 걔네 정책이나 어떤 로직에 의해서 3달러의 가량의 돈을 그냥 줍니다. 유저에게. 게임 머니로 그냥 줘요. 걔네가 원하는 타겟이 되는 유저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는 거냐면 그 신용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3달러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 캐시로 충전이 되니까 저희 돈 들이지 않고 굉장히 좋은 형태의 프로모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API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API들을 뭐 다 활용해서 이런 어떤 많은 노출이 일어나고 또 이런 것들이 신규 유저 유입에도 도움이 되지만 게임을 잠시 잊었던 유저들이 다시 재방문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게임을 완전히 떠나서 더 이상 게임을 하지 않는 유저가 너 내 친구가 어떤 뭘 했대 나한테 뭘 보냈어 나한테 뭘 요청해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재방문하게 되는 그러니까 떠난 유저가 다시 돌아오는 리터닝 유저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뭐 단순히 어떤 유저의 유입 채널뿐만 아니라 이탈 유저까지도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주제로 그 첫 번째 세션과
D 플러스 이제 N-day 그 리텐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사실 뭐 제가 페이스북 게임의 서비스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어떤 게임이든지 다 되게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 이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API들을 가지고 이런 첫 번째 세션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하는지 그리고 뭐 리텐션 어떻게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너무도 중요하기도 해서 제가 네, 발표를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사실은 그 이 유저들은 페이스북 뭐 이를테면 광고를 했거나 어떤 노티피케이션이라던가 뭐 어떤 뭐 그런 어쨌든 바이럴을 통해서 유저가 게임에 유입이 되잖아요. 그럼 게임에 유입이 되면 처음에 얼라우를 하거나 어쨌든 게임을 설치 모바일의 경우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부터 유저는 일단 나갑니다. 어떤 자기의 어떤 뭐 선택에 의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자마자 바로 나가요. 나가기 시작해서 그 로딩이 되는 순간부터 로딩 중간에 계속 나가고요. 로딩이 완료됐을 때 이미 남아있는 유저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게임 홈에 들어가서도 튜토리얼이 시작되죠. 그때부터 또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튜토리얼 끝나고 끝났을 때도 이제 남아있는 유저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런 첫 번째 세션이 되게 중요한데 게임을 되게 뭐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만들어 놓고 이렇게 유저들이 초기부터 이탈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쓰냐면 일단은 뭐 저희 케이스로 먼저 예를 들면은 처음에 로딩이 될 때 좀 되게 지루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팬페이지 저희 게임에 대한 라이크를 하라는 라이크 박스를 넣어요. 그럼 유저는 뭐 할 일도 없는데 로딩이 뭐 한 대략 한 15초, 20초 이렇게 뭐 30초까지도 되는 뭐 나라들도 있는데 저희 게임의 경우 기다리다가 그냥 뭐 이 게임 관심 있고 재밌을 것 같으면 일단 라이크를 눌러요. 그리고 라이크 누르는 유저들의 속성은 되게 액티브합니다. 페이스북에서도 되게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한번 라이크를 해놓으면은 얘가 이 게임에 다시 오지 않아도 게임을 하나도 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보통 하루에 포스팅을 지금은 한 3번 정도 하거든요. 그럼 얘의 타임라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계속 타임라인에 보여져서 예전에 내가 한번 뭐 게임을 하진 않아도 심지어 로딩 한번 했던 게임이네 라고 해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API들 넣기도 하고요. 또 이건 사실 이제 페이스북 API랑 좀 다른 얘기지만 이게 글로벌 서비스를 하다 보면 뭐 모바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기회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회사 그러니까 어떤 국가마다 굉장히 그런 인터넷 그 환경이 굉장히 다를 텐데 로딩 용량이 10%일 때 그러니까 10메가일 때 5메가일 때 3메가일 때 로딩에서 나가는 유저의 비율이 뭐 대략 한 15%, 10%, 7%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게임사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로딩할 때 로딩 용량을 최소화시키는 걸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요. 지금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3메가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로딩할 때 용량이 네. 그래서 로딩 때 이탈률이 거의 한 되게 작은 편이고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세션에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사실 이제 영화 제목인데 보통 이제 어떤 무엇인가를 관람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그 선물 가게가 나오잖아요. 더 다 관람했으니까 나가기 전에 한번 돈 쓰고 나가라고 해서 출구 자체가 이제 그 샵으로 꾸며놓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즘이 아니고 예전부터 많이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 저희도 한번 우리 게임에 들어왔다고 하는 건 사실은 돈 쓸 가능성 혹은 적어도 바이럴 할 가능성이 있는 손님이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안 와도 되니까 한번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초대라도 한번 하고 나가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세션 아주 극초기에 로딩하자마자 바로 친구 초대하는 어떤 그런 API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띄워서 아무 생각 없이 뭐 누르는 유저들은 그냥 바로 친구 초대가 될 수 있게 이게 사실은 유저 입장에선 좀 안 좋은 어떤 패턴 이용 패턴이긴 한데요. 개발사 입장에선 사실은 좀 절박하니까 그런 식으로까지도 이런 API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 집어넣고요. 그리고 저희는 첫 번째 세션에
되게 전략적으로 이를테면 1분 전략, 3분 전략, 5분 전략, 뭐 10분 전략, 15분 전략, 최대 30분까지 다 전략들을 세워놓고 유저들이 저희가 원하는 길로 따라오게 만든 뒤에 특정 타이밍에서 결제할 수 있는 것들을 꼭 넣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션에서 얘가 다시 안 와도 좋으니 친구 초대 한 번만 해주고 나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결제해주고 나가라고 하는 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뭐 되게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픈 그래프나 스코어 API나 뭐 리퀘스트 같은 걸로 친구 초대하게 하는 걸 할 수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게임을 했으면 다시 안 올, 다음날 다시 안 올 가능성이 뭐 굉장히 큽니다. 아마 대부분의 게임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50%에 육박할 텐데요. 다시 안 와도 좋으니 그냥 게임을 했으면 어떤 점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 점수가 스코어 API를 통해서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게임을 해서 다시 들어오지 않았는데 나는 이미 내 친구가 뭐 보통 페이스북 게임에서의 내 친구의 수는 평균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200명한테 한번 홍보해주고 나가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어떤 첫 번째 세션에서도 이런 페이스북 API를 활용해서 네 바이럴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세션이 저는 뭐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이런 계속해서 이제 방문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제가 왜 이렇게 갖고 왔냐면 사실은 그 페이스북 게임들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러면 첫 번째 세션에서 혹은 로딩할 때 뉴 유저 어떤 그 펀널을 보면은 뉴 유저가 신규 유저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갈 텐데 과연 얼만큼 나가는 게 얼만큼 덜 나가야 좋은 거야? 그리고 다음날 방문하는 유저가 도대체 몇 명이어야 이게 좋은 데이터야? 일주일 뒤 데이터에 몇 명이 그 첫 번째 신규 유저 첫날 방문한 신규 유저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다시 방문하는 게 뭐 몇 프로가 돼야 좋은 거야? 라고 이제 그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게임마다 상당히 사실은 상이하고요. 근데 이게 요 데이터가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많이 쓰이는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 리텐션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게 뭐 말이 많아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는 되게 좀 어떻게 뭐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되게 좀 처음 알게 되면 좀 약간 어이없습니다. 뭐냐면 D1은 잘 아시겠지만 첫날 들어온 유저가 다음날 방문하는지 대략 한 40%는 돼야 잘 된 게임. 30%? 좀 애매하고. 20%?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50%? 대박인 게임이죠. 60%인 게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한 40% 정도를 어느 정도 괜찮은 게임의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D7 리텐션이란 게 뭐냐면, 그 첫날 방문한 유저가 7일 안에 한 번이라도 방문한 게 아니고요. 7일째 되는 날, 그날 방문한 유저만 카운팅 합니다. 그러니까 첫날, 100명이 들어왔는데 7일째 되는 날에 그 100명 중에서 몇 명이 들어왔나 그것만 봐요. 네. 그게 한 20% 정도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만든 게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D30 굉장히 가혹하죠. 30일째 날 방문한 유저. 30일 전에 100명이 들어왔으면 30일째 되는 날 그 100명 중에 몇 명이 들어왔나라는 걸 봅니다. 대략 한 10%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고요. 이것보다 낮으면 사실은 좀 경고 정도라고 생각하고 더 이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고요. 이것보다 높다면 좀 한번 해볼만하고 더 높게 더 높은 게임을 만드셨다면 좀 상당히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80일까지 보는데요. 80일이면은 한 10주 정도 되죠. 근데 한 10주까지는 사실 볼 필요 없고 저도 이제 뭐 이런 자료를 찾아보면서 본 건데 한 7주, 8주에 한 10% 이상? 10에서 20% 나오면 좀 7, 8주가 지났는데 한 진짜 한 20% 나왔다 이러면 정말 대박, 완전한 대박 게임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거 데이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7주짜리 리텐션을 체크한 건데 게임마다 이게 실제 게임들에 대한 데이터예요. 보시면은, 다음 날 방문한 유저 수가 막 한 50%가 넘는 게임도 있죠. 대부분 한 30%? 대부분 한 20% 정도에 몰려 있죠.
그리고 이 패턴이 보이는데 첫 주자에 다음 날 방문한 유저, 첫 주에 방문한 유저가 훅 줄어들고요. 그때부터는 좀 유지되는 패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주차 D7 리텐션까지 들어왔던 유저들은 1주차까지 남은 유저들은 그냥 쭉 물론 계속 중간중간 이탈하겠지만 쭉 간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션과 첫 번째 주에 유저들이 그 게임을 이용하는 재방문하는 행태를 잘 살펴보고 그것들을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페이지는 이제 페이스북 기반의 게임을 만들면은 뭐 자동으로 생성되는 건데요. 그 여기에 온 유저들은 사실은 굉장히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유저죠. 그래서 이 유저가 사실은 바이럴의 사실은 어떤 기초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API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어떤 결국 유저가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저의 관계 형성이나 어떤 그 신뢰 형성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아주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팬페이지 라이크는 그 게임에 대한 라이크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라이크하게 만들면은 사실은 게임 소식지를 이제 구독하게 하는 효과와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팬페이지에서 어떤 포스팅을 하게 되면 그 유저에게 유저의 어떤 타임라인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실제 이제 MLB 베이스볼 히어로즈 MLB 버전의 로딩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크 박스가 여기 있죠. 그래서 로딩하는 시간이 지루할 수 있지만 그 지루함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이건 뭐지? 뭐 내가 뭔가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생기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걸 통해서 기존 대비 되게 많은 라이크 수를 가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여기도 넣었지만 되게 많은 곳에 넣었거든요. 아, 보이게 안 보이게. 근데 저는 어떤 형태로든 라이크를 일단 수집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이크를 예전에는 뭐 이렇게도 말씀드렸는데 국어를 해서라도 라이크를 수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집한 유저들한테 뭔가 이제 보내야 되잖아요. 보시면 실제로 이것도 저희 이제 MLB 버전에서 쓰고 있는 뭐랄까요? 뭐 프로모션 이미지인데요. 그 모았다고 해서 무조건 뿌리면 잘 되느냐? 절대 아니고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미지를 올리게 되면은 아무런 결과가 없고요. 그 이미지 CTR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미지 퀄리티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게임도 만들랴 이런 것도 만들랴 사실 시간이 많지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되게 많이 공을 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지 퀄리티가 되게 좋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페이스북 API 중에 하나인데 그 어떤 특정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보상을 줍니다. 유저에게 어떤 제한을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이걸 클릭하고 들어오면은 저희 게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아이템이 이제 컨디션 부스트라는 건데 컨디션 선수들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착순 만 명에게만 주겠다. 이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게시물에 비해서 뭐 클릭률은 물론이거니와 뭐 라이크하는 수라던가 커멘트 쉐어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네. 그만큼 더 많은 유저들에게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운영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이 사용자가 의외로 되게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요구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은 뭐 라이크랑 쉐어하라는 게 좀 버튼 형태로 이제 저희가 만든 건데 그냥 라이크랑 쉐어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말이 없으면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인데 사실 포스트를 쓸 때 한 네 줄 정도가 보여요. 거기다가 뭐 이런 걸 합니다. 뭐 이런 행사래요. 뭐 뭘 하세요? 그리고 라이크와 쉐어를 해주세요라고 말을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저한테 뭘 하세요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알려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거를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API를 만드는 거는 뭐 개발자가 만들어서
만들어 놓으면, 설정해 놓으면 그거는 이제 기계가 돌리는 거지만 결국에 이제 팬페이지 운영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걸 더 극대화시키는 행위는 사람이 할 텐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집요하게 꾸준하게 A/B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이렇게도 올려보고 저렇게도 올려보고 몇 시에 뭐 7시에도 올려보고 8시에도 올려보고 하루에 포스트를 하나만 올려보기도 하고 뭐 10개를 올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한 3개 정도가 일단은 적당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뭐 저희 게임에서는 그럴 수 있고 다른 게임에서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실제로 한 하루에 한 10여 개 이상 포스팅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유저 엔게이지먼트가 높았다라는 그런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게임을 정말 테스트 해보시면서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예, 얼마나 게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뭐 다양한 컨텐츠를 되게 높은 퀄리티의 크리에이티브로, 예, 만드는 게 중요하고, 뭐 유저에게 어떤 요구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보상을 주어지는 그런 링크를 제공한다거나, 또 유저들이 가장 몰리는 시간대, 활성 시간대 이런 포스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저희는 이렇습니다. 2년 동안 서비스를 했는데, 사실 처음에 1년은 저희가 좀 집요하게 서비스를 했는데 초반 1년은 사실 다음 버전 만드느라 제대로 서비스 못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긴 한데, 현재 베이스볼 히어로즈 오리지널 버전의 이제 팬페이지 구독자 수는 한 78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 좀 전성기 때 이야기인데, 게시물 한 개를 달면 댓글이 한 200개에서 많은 경우는 한 500개씩 달려요. 그리고 게시물 개당 뭐 라이크 수가 막 많을 때는 2,000개, 그 조회수는 뭐 20만 건 가까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유저들이 이제 그룹이나 커뮤니티 생성한 게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도 좀 대략 맞는 것 같은데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개발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특히 서버 개발자분들 간절하게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경험이 있는 서버 개발자분들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 개발하는 게임도 그 서비스 하지만 퍼블리싱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카지노스타라고 하는 카지노 게임과 그 배틀골프라고 하는 골프 게임을 퍼블리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퍼블리싱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크로스 플랫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